K컬처밸리 사업이 다시 붕궤도에 올랐습니다. 이곳엔 국내 처음으로 대규모 전문 공연장인 아레나가 건립되는데요. 이와 함께 최첨단 기술이 접목된 놀이시설 등 한류 문화를 널리 알릴 콘텐츠 파크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를 모읍니다. 최창순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양시 장항동 일원 한류월드 안에 조성 중인 K컬처밸리. 지난 2016년 CJ E&M 컨소시엄과 협약을 맺고 첫 삽을 뜬후 사실상 중단 상태였습니다. 경기도와 CJ가 변경된 사업 계획을 두고 1년 넘게 협의한 끝에 마침내 합의를 이뤄냈습니다. 경기도와 CJ 라이브시티는 11일 경기도청에서 K컬처밸리를 성공적으로 조성하기 위해 상호 협력한다는 내용의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CJ 라이브시티는 국내 최초로 세계적 수준의 첨단 공연장을 건립할 예정. 4만 2천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의 원형 공연장인 아레나입니다. 또 스타트업 지원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 상생을 위해서도 노력할 예정입니다. 음악, 영화 등 K 콘텐츠를 글로벌 1위 상품으로 만드는 한류 전진기지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이 행복을 느끼는 문화 중심지로 반드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K컬처밸리는 축구장 46개를 합친 30만 제곱미터 규모로 아레나 외에도 테마파크와 상업시설, 호텔 등 한류 콘텐츠 파크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건축 인허가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아레나 착공에 들어가고 상업과 놀이시설도 순차적으로 건립해 오는 2024년 준공하는 게 목표입니다. 이때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아주 뛰어난 미래 또 성장 발전을 경험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 고향 시민들 또 거기 더해서 우리 북부, 경기도 북부에 이제 지금까지 소외되어 왔던 많은 우리 도민들께서 희망과 미래를 노래할 수 있도록 된것 같고 저희도 크게 기쁘게 생각합니다. 경기도는 K컬처밸리가 조성되면 10년 동안 17조 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24만 명의 취업 유발 효과를 통해 경기 서북부 지역경제 발전을 이끌어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기 CCTV 최창순입니다.